올바른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이동호 상호총장님,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정희 정책실장. 엄연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이바지하는 것을 최저임금의 목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미래는 그야말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불평등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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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가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법 개선하자! 문재인 정권이 다하지 못한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고 코로나19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국정과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재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진은 해소해주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기업을 찾아볼 수 없고 민간병원 지원을 통한 육성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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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 건강보험 국고 지원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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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결의하나 대표이신 김민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누가 중국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그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과거에 그들이 이 요소가 한미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평화체제를 강화하는 길을 선택해야지 전쟁의 길을 여는 선택은 절대로 맥도날드는 맥더글러스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야 될까요? 미국은 한미 군사협력 강요 말라! 강요 말라! 강요 말라! 윤석열 바이든 정부가 말하는 대로 대북 코로나 지원도 남북 북미 간 신뢰 없으면 불가능하다. 미국 대신 일본 일곱 패권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일방적으로 평.